강화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듣는 순서로 오늘 토론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님들당 3분씩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오늘은 아마노불의 고장 강원도에 왔습니다. 강원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땅입니다. G7 선진국 시대에는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어서 강원도가 G7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은 청정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청정지역을 해하지 않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동해항에 수소산업기지를 포항 울산과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경제협력을 북한을 빼고 한국과 러시아가 직접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러시아산 LNG를 도입해서 이걸 수소로 전환을 해서 수소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의 하늘길, 바닷길, 땅길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늘길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활성화하고 특히 양양공항은 민간공항 베이스로는 영서권 거점공항으로 한번 성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땅길은 고속화철도,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닷길은 북극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동해항으로 정하고 동해항을 수도권 물류의 유럽행 거점기지로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동해항에 또 관광 크루즈선을, 속초항에는 관광 크루즈선이 출발하는 기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 춘천, 강릉의 산단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춘천은 강원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해 보고 원주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충실히 하고 강릉은 스마트 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어떻게 하면 지원을 활성화할 것인가 고민해왔던 폐광지역은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을 한번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매스 산업이 철암 태백시에 3메가와트짜리 발전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폐광지역의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일으켜서 폐광지역이 카지노에만 의존하는 그런 예. 지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정교조에서도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학점제 채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고교 학점제가 예?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학교 현장에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본선 토론에 나가시면 바로 토론 주제가 붙을 텐데. 아니, 그거는 나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안 하면 되죠. 그건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까지 학점제 추진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는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나는 고등학교의 그 생활 기록부조차도 정교조가 지금 작용을 해서 그걸 학생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가 인성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학점제 추진해가지고 대학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네. 혹시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거 혹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건 아닙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제도나 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No, no, no.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좌파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말하자면 그 학력 하향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과 정교조가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나는 별로 반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 정책 전반을 이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반을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025년까지 뭐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 그거는 저한테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하십니까? 예? 아니 고교 학점제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장학기저식의 문제는 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는 이야기했는데 아니 학교 현장에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장학기저입니까 이게? 2025년부터 한다면 그건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면 문제가 안 되는 정책이죠. 그걸 왜 그럼 대통령이 계속 이재명이가 된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걸 내가 그걸 뭐 하려고 답변합니까?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해서 혹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제가 뭐 있습니까? 현재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교조 교사들이 학교 초중고등학교 2년 교육장을 만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정교조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정교조 교사들이 거의 학교마다 다 지배를 하고 있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정교조에 의해서 다 지배가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교육 현장도 다 그래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못된 이념 교육의 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강구를 해야지 정교조 교육을 가지고 이게 원래 그러네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교 학점제가 전교조 정책입니까? 난 꼭 정교조 정책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미국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은 학점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교제가 친미 아니 그렇게 하려면 전부 미국 제대로 다 바꾸십시오. 자. 유승민 후보께서 6분 쓰실 차례입니다. 자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예, 홍준표 후보님. 네. 저 안보 관련해서요. 네. 나중에 모병제 진짜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모병제를 완료한다. 그런 목표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완료한다고 지난 발표하셨잖아요. 예, 예. 5년 안에. 예. 그런데 그게... 아니 잠깐만요. 그건 조금만 말씀만 하게. 예, 하십시오. 지금 대만이 그게 한 18년가 걸렸다고 합니다. 예. 독일이 10년 걸리고 그리고 미국이 5년 걸렸다고 합니다. 예.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집권 기간 내에 5년 내에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걸리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보 현실에서 홍 후보님은 누구보다도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보 현실에서 모병제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뭐 모병제 반대거든요. 지금 안보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뭐 핵미사일 위협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로 가는 건 안 맞다라는 건데 이 모병제로 가면 저소득 저학력층 아이들이 고소득 고학력층 집안이 내는 세금으로 저소득 저학력층 아이들만 가난한 집 아이들만 군대 간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무지 많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방의 의무라는 게 굉장히 신성한 건데 이게 누가 부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가난한 집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군대에 선거 있을 때마다 복무기간이 단축이 되고 계속 그 이래갖고 지금 당나라 군대, 나용 군대 온갖 이야기가 다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지금 들어간 그 병사들도 관심사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군대에서 사고만 하면 사단장이 문책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군을 만들려고 저는 모병제를 주장하는 모병제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예산이 지금 보니까 토탈 하려면 한 10조 정도로 봅니다. 10조 정도로 국회 봅니다. 예산체에서 예? 그걸 했는데 지금 국방 예산의 한 1.5배가 들어간다. 30만 정도의 모병제를 하고 국방, 예. 국방 예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아십니까? 예, 예. 그게 병력 1인당 국방 예산을 그 나라의 1인당 GDP로 나눈 겁니다. 예, 예.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예, 예. 저 징병제 하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예, 예. 모병제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한 두세 배 됩니다. 그래서 예, 예. 모병제를 하면 문제가 예산도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30만이라도 지금 55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만 예. 군대라도 유지할 수 있느냐, 오겠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 예.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가난한 사람과 예. 간다 이랬는데 예. 사실 미국의 지원병 제도도 미국의 사실 탑클래스 사람들 자제들도 갑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오락가락 했어요. 예, 오락가락 했는데 예. 전쟁이 나거나 베트남 전쟁이 나거나 2차 대전이 나거나 이럴 때는 예. 부잣집 애들이 군대 안 가려고 많이 빠졌죠. 글쎄요. 예. 그거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꼭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이거는 예. 강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니, 겁니다. 강군을 징병제라고 그게 강군을, 예. 군에 정말 복무를 하고 예. 일당백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만 예. 가지고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 예, 요거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1대1 토론할 때 또 예, 예.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 예. 그 저 아까 우리 원어머님 교육공약 물어보셨는데 정시 100%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대입을. 예. 정시 100% 하면 그럼 뭘 한다는 겁니까? 수능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신도 내신 안 합니까? 네, 내신 안 하려고 합니다. 내신 안 하고 수능만 가지고 100% 한다. 그렇습니다. 그 정시 100% 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수능만 가지고 100% 하고 아니면 수능하고 내신을 섞어서 뭐 5대 5로 섞든 몇 대 몇으로 섞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홍 후보님 같이 수능만 가지고 100% 정시를 한다. 네. 나머지는 대학 입학, 대학 입시제도 다 없앤다. 네. 그게, 홍 후보님, 그게 공정한 방법 같아도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강남 8학군에다가 거기 아파트 값 올라가고 교육의 다양성 없어지고 학교 교육은 완전히 황폐화 되고 그러면 애들이 내신이 없어지는데 아이들이 왜 학교 공부를 왜 합니까? 내신이란 문제를 예. 왜 제가 없애려고 예. 하는가 하면 내신 제도를 가지고 전교조가 학생 장학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커진다. 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게, 저는 모든 게 홍 후보님은 전교조 노조 문제는 모든 게 민노총인데 그렇게만 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돼서 윤 후보님. 자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6분 쓰실 순서입니다. 예.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아까 그 강원도를 특별자치도 네. 경제특별자치도 예. 이 공약은 문재인 후보가 5년 전에 하기도 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하고 뭐 두 분은 다 그런 공약을 하시는데 경제특별자치도로 되면 강원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이나 이재명 지금 후보가 내는 공약은 경제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예. 이게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그 접경지역에 지금 북한과의 이 그 경제교류를 지금 뭐 전제로 하는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성공단 사업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없고 경제특별자치도는 이제 제주도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중앙에서 쥐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중첩적인 규제 권한을 상당 부분을 강원도에다가 좀 이양을 시켜가지고 제주도와 유사하게 강원도에 좀 자율권을 준다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네. 대구나 경북은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는 특별자치도 안 합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강원도는 규제가 사실은 너무 심합니다. 예. 산림, 뭐, 군사, 뭐, 환경 이렇게 해서 심한 데는 중첩 규제가 19개 있는 것도 있어서 예. 다른 지역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뭐, 다른 데도 그럼 특별 자치도에서 그건 아니죠.
강원도는 그만큼 규제가 많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인 줄 아시죠? 28.3%입니다. 네. 네. 재정자립도가. 네. 그 재정자립도 가지고 자치권한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이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잘해보겠다. 자치권한 다 달라. 그 228.3%의 재정자립도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되니까. 아니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제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 그 자주권을 더 부여하겠다고 늘 말을 해왔는데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재정 자주권을 더 줘야 될 것이고 문제는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유치를 하게 해서 한다는 것이지 규제를 풀어가지고 여기에 재정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하겠다는 목적은 규제 풀겠다는 그 목적이구만. 강원도민이 판단해서 지금 제주특별 그 자치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개입하기보다는 제주의 발전을 제주도민들이 제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니까 그에 유사하게 가는 것이죠. 네. 그거는 특별자치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제 풀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규제를 푸는 게 그게 옳은 방법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뭐 건건이 협의할 수가 없고 또 중앙정부는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뭐 권한 문제가 아니죠. 권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제주 경제특별자치도를 반대하십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그래 하지 말고 네. 제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반대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끼어들고 그러니까 토론이 잘 안 돼요. 그래 하지 마시고 주도권 할 때는 네, 그냥 따라오시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예. 지금 원희룡 의원님 왜 자꾸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저를? 예? 왜 자꾸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후보라고 부르시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원희룡 후보님, 강원도도 지금 지방 소멸 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전체가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선 전국의 지방이 골다공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금, 인재, 유망한 산업 다 빠져나가죠. 여기에 큰 이유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의 갑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들끼리 그 알량한 공모사업 붙여가지고요. 그 예산들 다 잘게 쪼개가지고 전부를 줄 세우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이 갑 중에 갑, 이 슈퍼갑 이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지역들이 앞으로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자기 지역의 강점을 살린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싸움시키는 게 아니라 통으로 주고요. 거기에 따른 국제 전문가들과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장기 계획을 세워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선심 쓰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권에 의한 이 지방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7년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뼈저린 경험 그리고 가능성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인구 감소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이 의료, 문화, 교육시설이 수도권보다 많이 떨어지고 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걸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 대도시 집중 현상은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네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강원도만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역대 정권의 대북 정책을 보면 이승만 정권은 방공 정책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 정책이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정책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 본인은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종북 정책으로 저는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북 교류 협력을 했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는 제자리고 북핵은 고도화되고 경량화되고 소형화돼서 이젠 SLBM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바꿀 겁니다. 굴종 평화에서 무장 평화로 바꿀 겁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을 남북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주의로 바꿔서 동서독처럼 건전하게 체제 경쟁을 해서 한쪽이 무너지면 통일이 되는 그런 통일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남북 문제는 여태 평화 타령만 해오다가 30년을 보냈습니다. 이젠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를 배격하고 냉혹한 국제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강화하고 남북 간 핵균형을 통한 나토식 핵균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가죠.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4강 외교입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미일 중러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원칙으로 4강 외교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미국과는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지금 동맹체제가 좀 많이 흔들려 있는데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일본과는 우리 과거사 문제하고 또 우리 미래의 문제를 같이 좀 타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중국은 우리가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비군사적인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그리고 우리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러시아는 사실은 좀 많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져 있고 했는데 우리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대러시아 그 외교 그 지평을 넓혔습니다만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과거와 같이 좀 더 긴밀한 관계로 복원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네.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동맹 강화를 하시겠습니까? 뭐 추상적인 이런 발표 같은 것 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한미 그 동맹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인 군사 협력이고 우리가 지금 한미 간의 핵공유 협정 같은 거는 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더 한미 간의 핵공유라는 것도 예.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한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이 너무 장기간 제대로 안 돼서 그거를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와 미국 간의 그 안보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비군사적인 그 정도 네. 듣겠습니다. 네네. 일본과 과거를 묻고 미래로 가자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는 명확하게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과거 때문에 일본과의 교류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본과도 꾸준히 교류를 해야 우리 그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처럼 일본과도 꾸준히 교류를 해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알겠습니다. 얻어낼 예, 수 있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삼불 정책을 폐기하시겠다고 네. 했습니까? 뭐 그런 취지였죠. 저는 그러니까. 폐기할 조차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쭉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대통령의 뭐 어쨌든, 선언인데. 어쨌든 우리 홍 후보님하고 네. 저하고 결론은 네. 다를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무슨 약속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입장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입장을 정부가 바뀌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외교정책의 네. 기본은 네. 국가적 자존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국가적 자존심에 대해서는 해야죠. 서로 상호 존중을 한다는 예.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TV 토론을 하면서
이재명과의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의 그 정권교체 요건이고 대통령의 조건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그 역량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지 TV토론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께 한번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테니까 홍 후보님께서 네. 그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네. 해 주시죠. 우리 홍 후보님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있으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재밌고 그렇게 해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제 두 번의 당대표와 또 두 번의 대선 출마, 지사, 오선 의원 이런 이제 정말 그 눈부신 경력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님하고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 이 홍 후보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네. 그러고 뭐 이거는 뭐 제가 홍 후보님하고 뭐 언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그 캠프에 이제 그 들어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 줄 세우기다 무슨 뭐 공천 장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저는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정치 초심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왜 홍 후보님 쪽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적으며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어쨌든 공천을 안 줘서 나가서 당선이 되셨지만 또 복당을 하는데 또 동료 의원들이 참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또 자질이 있는 반면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갈등을 풀면서 끌고 나가기에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이런 리더십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 후보님께서 그 예. 특장을 살리실 건지 알겠습니다.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네. 정치를 하면서 네. 한 가지는 분명한 게 네. 저는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개파에 네.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네. 만들지도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300명이 있다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난 국회의원 존중합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난 개파의 쫄개가 돼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파도 없습니다. 네. 두 번째, 26년 정치하면서 배신은 한 두 번 당해봤어요. 내가 키운 사람한테. 그러나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님 진영에 가 있는 어떤 분은 내가 행정부지사로 3년 데리고 있고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을 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데 내가 전적으로 다 밀어줬어요. 그래 하고 난 뒤에 윤 후보 진영으로 붙어 있길래 낮에는 뭐 윤 후보 진영 가고 뭐 나한테 오고 이러길래 지난 3월에 내 불러서 이중 생활 하지 마라. 그쪽으로 가라. 3월에요? 예, 3월. 3월에 저 정치도 시작 안 할 텐데요. 이미 나오기로 그때 그 선임이 그때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무렵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난 뒤에 3월 9일 이후에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배신당한 게 딱 두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네. 생각을 안 하시고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네. 할 말을 하는데 네. 내 답변 네. 하나만 합시다. 뭐 어쨌든 지금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네.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새로운 정치 하시겠다는 분이 당내 경선은 당원과 국민과의 잔치입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저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내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우리 홍 후보님 쪽에 뭐 그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도 참 대단한 분이 가셨더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인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인신공격을 다 했어요. 네. 네네. 그래.
그러시고,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인신공개까지 하시는 거 보입니다. 10여 차례 이렇게 해오면서 꼭 제가 한번 우리 홍 후보님께 정치 선배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뭐 수소 경제도 아까 말씀을 강원도 비전과 관련 하셨는데 오늘 뭐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예. 수소.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인데요. 이제, 아니, 나도. 아, 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야단치시더니 왜 제 시간을 뺐습니까?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그러려면.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토론이라든지 정책에서 바로 그게 맞붙게 될 텐데요.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라는 그 글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수소 경제 똑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니라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소세. 그거는 원희룡 정책을 물으십시오. 탄소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정책이라면서요. 이 원 의원이 원 후보가 정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제가 주도권 질문입니다. 아니,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원 후보의 정책을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고 주도권 물었어요.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아니,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물으니까.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네.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당장 지금 영국 글래스 고우에서 예? 기후변화 총회 열리고 있습니다. 예. 탄소세가 주요 의제입니다. 예, 예.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래, 답변을 대통령한테 탄소세 정책을 묻는 게 무슨 야비한 질문입니까? 혹시 입장이 없으십니까?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전제로 묻는 아니, 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묻습니다. 수소경제를 하려면 그 재원을 마련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탄소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탄소세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다릅니다. 다르면 그 설명을 해보세요. 아, 왜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주도권 토론인데? 참네. 내가 그 왜 그러나 하면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야비하게 아니, 느껴지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소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는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묻겠습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탄소세 매기면 제가 내야 되는데요. 탄소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납세자입니다, 제가.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나는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여태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토론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토론.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 지금 이 토론 가지고 본선에서 어떻게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도. 참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거두실 겁니까? 네.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저 홍 후보님 공매도 하실 겁니까? 피지. 그 나중에 의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때 아니, 폐지 한다고 그러셨다가 지난 토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폐지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랬다가 다시 폐지를 전면 폐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전면 폐지는 위험하다. 우리 자본시장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한 번 이 캠프 전문가들하고 말씀해 보시겠다 그러셨거든요. 주식 공매도 폐지, 완전 폐지. 예. 진짜 하십니까? 유 후보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가서 한번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후보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는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안 되죠. 전문가니까 이렇게 말씀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내니까. 예. 지금 아까 유 후보, 내가 잠시만 좀. 비정규직 문제를 좀. 아, 비정규직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비정규직이 800만이 됐는데 이 비정규직, 정규직이 이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의 유연성입니다. 기업에서 그게
해고의 자유가 워낙 제한되니까 정규직을 안 뽑죠. 일리가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주는 노동개혁을 해야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홍 의원님께서 모든 거를 민노총, 모든 거를 교육 문제 나오면 정교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은 막바지가 되니까 다소 격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로지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후보님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지만은 오로지 홍준표만은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을 꺾고 100%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젠 흠이 없고 준비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홍준표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팀 정신으로 대선 본선 승리하고 홍준표 정부의 중책을 맡아 선진국 시대를 여는 데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